뉴욕주가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9개 주에서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 격리 의무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주당국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B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코머뉴욕 지지사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타주 지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뉴욕으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이 무자구이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포모 주지사는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탑승자 명단과 정보를 확인해 특별단속반 명단에 기록해 전화통화 방식 등으로 자유격리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주간 자유격리 의무화 대상 지역은 알라배마, 아리조나, 아칸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유타, 텍사스주 등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자유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초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와 커네르케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주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강제적인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